저가 안주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안주라고 말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, 장사 권프로입니다. 우선 제가 이 가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늘 배우는 점이 있고 20년 가까이 단골이 되면서 이 사장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최근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것 같아서예요. 이 가게가 뭐 성공의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라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장사의 노하우라든지 장사의 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가게의 특성은 손님층이 좀 다양해요. 보통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뭐 주력 손님층이 있기 마련인데 이 집은 그게 없어요. 초저녁 시간에는 40대에서 60대 손님들이 줄을 이루고요. 밤 11시 정도가 넘어가면 그분들은 아예 없어지고 20대 애들이 자리를 꽉꽉 채우는 그런 가게예요. 식사를 파는 곳은 아니고 일반 술집인데 뭐 가게가 오래됐다 보니까 뭐 외관이 정말 좋다거나 아니면 내부가 삐까뻔쩍해서 인테리어가 감성이 묻어난다거나 하는 건 사실 전혀 없어요. 대신에 깔끔해요.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번 거쳤는데 뭐 거하게 이렇게 바꾼 건 아니라 좌식반, 입식반으로 돼 있던 내부를 다 입식으로 그렇게 바꾼 공사였어요. 서빙이 좀더 편리해진 거죠. 치울 때도 좀더 편하고요. 테이블은 10개가 채 되질 않는데 새벽에는 거의 만석이에요. 이건 뭐 주말, 평일 할것 없이 대부분 그렇게 만석이 되곤 해요. 그런데 만석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을 하세요. 가끔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눈에 보이기도 한데 보통은 혼자서 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. 1인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 테이블이 대여섯 테이블만 동시에 들어와도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.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넋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 많은 안주를 혼자서 다 쳐내시더라고요. 안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. 죄다 10,000원 이하인 안주들밖에 없어요.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조금 안주 가격이 오른 게 있는데 뭐 오징어 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사실 오징어는 가격이 좀 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제가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갈 때마다 오징어 볶음을 주문을 하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. 아무리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요. 저렴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건 여전하다는 얘기죠.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테이블이 10개 미만이지만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여기 오는 손님들이 죄다 단골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셀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. 술도 직접 꺼내 먹고, 뭐 컵이나 앞접시 이런 것도 직접 세팅해서 먹고 있어요. 초저녁에도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서빙 해줄 때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보면은 뭐 직접 술도 꺼내가고 뭐 앞접시라든지 물 이런 것도 다들 직접 가져다 드시더라고요. 셀프라고 굳이 뭐 적어놓거나 뭐 아주머니가 셀프라서 직접 가져다 드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 경우에요.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세팅이라도 셀프로 손님들이 가져다 주면은 한결 손이 덜 가는 거는 맞거든요.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뭐 초저녁에는 40대에서 60대,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20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건 아니고 새벽 시간에 갈곳 없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오면서 그 가게에 만석이 항상 이루어지게 된 거죠. 지금은 거의 젊은이들의 성지예요, 성지.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약간 엄마 같다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.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오게 하지 않았나,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뭐 젊은 친구들이 오면 주인 아주머니를 뭐 이모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들 엄마라고 불러요. 엄마. 엄마 여기 뭐 주세요. 엄마 저 배고파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저는 아직까지 엄마라고 불러보진 못했어요.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되어도 찾는 손님이 있고 저처럼 20년이 되어도 그 가게를 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재밌는 게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술집을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마치고 그 가게를 많이 찾아요. 요즘 프랜차이즈는 원팩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원팩 시스템에서 나오는 맛과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볶아내는 오징어 볶음, 그리고 구워내는 감자전, 파전,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영업을 마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안주거리를 그 주인 아주머니가
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종종 같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그곳에서 만날 때마다 아, 이곳은 정말 요식업 사장님들의 성지이기도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몸만 힘들고 남는 건 별로 없을 거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월세가 굉장히 저렴해요.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금액만 해도 상당하죠. 이미 자녀들도 다 결혼을 시키고 손자도 보셨어요. 손자 사진들도 이렇게 손녀딸 사진, 손자 사진도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거든요.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, 그 아주머니가.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 놓지 못하고 하고 계시냐,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냥 손님을 만나는 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. 삶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얼마 전에 제가 막걸리를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이 집이에요. 그때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정말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어요. 그리고 이상한 게 20년에 봤던 그 사장님 얼굴하고 또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는 지금 사장님 얼굴이 하나도 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.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죠. 아마 즐겁게 일하시는 부분 때문에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착각 아닌 착각. 이런 가게에는 지역마다 다 하나쯤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런데 이런 가게들의 특징이 처음부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장사가 계속 잘 되면서 이렇게 커왔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컨셉이 생기고 그 사장님의 성품이라든지 인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아우라, 그런 것들로 가게의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병원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쓰이긴 해요. 그리고 안주값을 조금 올리라고도 제가 갈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찾는 학생들 그리고 단골들 때문에 뭐 올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요즘 이익률도 따지고 뭐 마진 구조를 개선을 해야 뭐 살아남는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.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.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손익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이 힘든 외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가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. 물론 손익 계산이나 뭐 마진율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.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장님은 이 사장님만의 방식대로 장사를 꽤 오래 하시고 성공도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. 또 다른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분명 많겠지만 이 사장님의 처음 마음가짐이 아직까지도 유지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제 머리를 항상 이렇게 꽝꽝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장사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에는 꽤 힘들거든요. 이 사장님도 힘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셨을 테고 지금은 쌓아온 내공과 노하우가 지금의 이 사장님을 만든 거고요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진 못하니까 그저 뭐 존경스러울 따름이죠. 제가 술을 최근에 안 마시다 보니까 이 가게에 안 간 지 꽤 오래됐는데 와이프도 이 가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안주로만 배를 채울 정도로 이 가게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랑도 자주 갔었는데 어쨌든 술집에 배 채우러 가기 쉽지 않은데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. 사장님의 건강이 조금 걱정돼서 이제는 휴일도 좀 챙기고 근무 시간도 좀 줄여서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. 이상 장사 이야기 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